미치겠다. 아유, 너무 귀엽다. 와. 출발! 이쪽으로. 오, 예. 포즈를 취하라고. 자, 방패. 완전 여기 자리 최고네. 오, 밟아! 미치겠다. 아유, 너무 귀엽다. 와. 와. 귀여워,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어, 산토끼 TV 이번 주. 아, 평일 산행으로, 아, 또 북한산 왔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그 공지한 곳이 없어서, 아, 제가 공지를 해서, 아, 이제 오늘 만경대, 이제 노적공 들렸다 만경대에 갈 예정이고요. 아, 오늘은 한 7명 정도 저 포함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 가는 코스는 이제 중성문에서 중성문으로 올라서 이제 노적봉 남면 쪽으로, 전에 제가 영상에 남긴 곳인데 노적봉 남면 쪽으로 올라서 서봉으로 올라가서 만경대 쪽으로 갈 예정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만경대 군바위를 들렸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그 백운대 쪽으로 해서 하산을 할 예정입니다. 약 한 6km 정도, 난이도는 한 초중급 정도, 왜냐면 이제 리치 구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북한산으로 출발! 자, 북한산으로 출발! 아, 이제 북한산 계곡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쪽 그 북한산 계곡 쪽 라인이 항상 언제 와도 참 이쁜 것 같아요. 계곡 따라 여름에는 또 시원한 계곡 따라 오르는 길이고, 겨울에도 이 맑은 물에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아, 햇빛이 그냥 쨍쨍하게 노적봉 쪽으로는 비치고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여기는 언제 와도 이렇게 수량이 많네. 최근에 비가 거의 안 왔는데도 수량 참 많네요. 아이, 좋다 좋다. 아, 북한동 역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아, 북한동 역사관에서 이제 중성문 쪽으로 갑니다. 아, 바닥이 완전 얼어서. 오, 조심조심. 아, 이제 중성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요 갈림길에서 태고사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명상입니다. 산신각? 여기 특이하다. 아,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절 쪽에서 슬랩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어우, 다들 잘하네. 이쪽으로. 오, 예. 아, 잘하고 있어. 그래, 넘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돼. 오케이. 잘하는데요? 걔 잘하네. 오케이, 여기 잘하고 있어. 오, 들어온다. 굿! 아, 슬랩 구간 올라와서, 절에서 올라왔고요. 아, 저번에 와서 봤을 때도 너무 이뻤는데, 아, 오늘도 이쁘네. 좋다, 좋다. 아, 여기 이제 노적봉이 보이는 이 자리에서 사진 좀 남기고 갑니다. 점심 먹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주세요. 아, 점심 먹고 이제 노적봉으로 향합니다. 한 약 여기서 이제 점심 장소에서 노적봉까지는 약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정면에 돌는 구간입니다. 전에 제가 왔을 때하고는 또 다른 풍경인데, 하여튼 이제 어제 그냥 그
이쪽에 북한산에는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눈이 좀 남아 있는데, 만경대 쪽으로 유적봉에서 지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좀 이제 커 보입니다. 오늘 갑자기 든 생각이, 앞에 이제 천윤이가 가고 있지만, 저랑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30몇 년을 함께 하고 있는 친구네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상당히 이제 깔깔입니다. 야, 지금 여기 병풍바위와 만경대 사이에, 이게 지금 청보대가 폈습니다. 야, 이쁘다.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쁜데? 야, 최고다. 야. 너무 좋다. 야. 와. 굿. 야, 간만에 와도 너무 이쁘네요. 와. 진짜 너무 좋다. 와. 자, 하나, 둘, 셋. 아니, 포즈를 취해야지. 둘, 둘, 셋. 포즈를 취하라고. 셋, 둘, 셋. 명상입니다. 확실히.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진짜. 진짜 최고다, 최고. 굿굿.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 상고대가, 야, 이게 많지는 않지만 너무 이쁘네. 예뻐. 응, 야. 위에는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햇빛에 비춰서 더 반짝거려. 야. 이제 서봉은 올라갈 수 없으니까 동봉으로 해서 만경대로 줄 잡고 내려오는 지나가겠습니다. 자, 방패. 방패. 권리금 쎄. 여기 상고대가 너무 이쁘게 폈네요. 높고 있긴 하지만. 굿굿. 누나 뭐 하고 있어? 자, 이제 동봉으로 올라갑니다. 그쪽 아니야? 이쪽,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니야,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 자, 하나, 둘, 셋. 다른 포즈. 둘, 둘, 셋. 셋, 둘, 셋. 진짜 오늘 최고입니다, 최고. 와, 영상, 풍경, 와, 시야 오늘 끝내주고. 조망도 좋고, 단지 이제 눈이 쌓여 있어서 이 만경대로 넘어가진 못하겠네요. 그냥 일단 그 정탐로 쪽으로 넘어가서 만경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젠하고 넘어가 보자고 해서 아이젠을 차고 넘어갑니다. 찍어주고 있어. 첫산행이라고 북한산? 헐. 여튼 이제 만경대 쪽. 그리고 백운대. 이야, 좋다 좋다. 바람은 진짜 많이 불지만 여기 올라오면 진짜 많이 불어. 자, 만세. 만세. 몇 명이 이제 사실 여기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그냥 돌아서 그냥 갑니다. 뭐 이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내려가서 이제 정탐로로 돌아서 만경대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혹시나 하고 인천으로 올라와 왔는데, 야, 여기 진짜 좋은데. 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나오네요. 이쪽으로 해서 만경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네. 우연찮게 좋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야, 여기 최고네. 야, 완전 여기 자리 최고네. 와, 와, 끝장. 굿굿. 노적봉에서 저희가 내려왔던 그 구간이 같은 구간 쪽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신기하네. 여하튼 같은 방향 쪽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만경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산길만 남았네요. 아, 곰바위는 시간 관계상 못 갈 것 같습니다. 야, 오늘 너무 좋다. 시야가 그냥 쫙 펼쳐져 있대. 백운대는 뭐 당연히 안 올라가고요. 백운대 바로 전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대 직전이고요. 탐방 산성 입구까지 3.7km. 이 전에 그 계연폭포 쪽 방향 이 코스 이 깔딱 올라오면서 다음부터는 여기 안 오는 걸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하산길이라 내려갑니다. 여튼 여지가 상당히 깔딱이라는 거 알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약수암에서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뭐 이제 가파른 구간은 없고요. 이제 완만한 구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동사까지 내려왔네요. 이제 뭐 거의 남은 키로수는 약 한 2km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오늘 산행 총평을 하자면, 사실 알고 있던 코스를 가는 거라서 그래도 좋은, 쉽게 해서 뭐 노적봉이야 누구나 다 너무 이쁜 곳이라는 걸 다 알 것이고, 만경대 이제 곰바위까지는 사실 가지 못했지만, 만경대 쪽으로 해서 백운대로 가는 그 코스도 사실 정말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혹시나 안 가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진행했던 코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요. 우연치 않게 이제 그 노적봉에서 만경대 넘어가는 코스를 알게 됐는데, 그 코스가, 야, 거기서 그 중간에 알게 된 너무 좋은 조망, 그게 오늘의 포인트 아닐까, 가장 좋았던 점 아닐까. 나중에 제가 뭐 봄이나 이제 가을에 그 장소에서 그 풍경을 감상하면서 막걸리를 먹고 있을 것 같은, 왠지 그 예감이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 되게 기분 좋게 산행을 했고, 일행들도 참 유쾌한 일행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코스도 오늘 뭐 무난하게 할 수 있었던 코스라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흘려보냈지만 가슴 한 켠에 시간을 모두 담았습니다. 자, 모두 바이바이. 안녕. 계연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수량이 여기도 꽤 많네, 아직도. 오, 좋네. 하여튼 이제 한 1.5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완만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하산할 수 있습니다. 대서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산행은 끝입니다. 오늘도 산행 끝! 건배! 먹자! 안녕!